수익률 115,900%. 현실에서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이 숫자는 실제 관보에 실린 공직자 재산 신고 내용입니다. 가상자산 투자로 이런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신고한 공직자는 강원도 김홍수 강릉 시의원입니다. 신고 재산 총액은 122억 원인데 이 가운데 116억 원가량이 코인이었습니다. OES와 도너클이란 코인인데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에는 상장되지 않았습니다. 곧 상장될 거라며 거래소 바깥에서 서로 사고파는 코인입니다. 김 의원 7, 8년 전 1천만 원으로 이 두 코인을 샀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이 코인을 알게 됐고 샀는지 물어보려고 김 의원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가운데는 더불어민주연합 김남국 의원이 가장 많은 액수를 보유했습니다. 모두 15억 4,644만 원. 국회의원이 보유한 전체 가상자산의 약 84%입니다. 선출직을 뺀 공직자 가운데는 조만형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장이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신고했습니다. 비트코인 12개 등 10억 7,110만 원을 가졌습니다. 국무의원 가운데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24만 9천 원어치를 신고했습니다.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한 고위공직자들 대부분은 투자로 그다지 이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답게 가상자산을 사서 재산이 줄어든 사례가 많았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